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예안입니다. 생활 속의 명리 카테고리를 따로 오픈했고요. 오늘 잘 맞는 띠 또는 이제 잘 안 맞는 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연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들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기만 한다 하시는 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말해도 계속 찰떡같이 알아듣는 띠가 있어요. 아니면 크게 싸우기든 하지만 부딪히는 과정에서 어쨌든 종착하는 그 단계가 합의점에 아주 쉽게 이르는 잘 어울려지는 띠가 있고 잘 안 맞는 띠 이거를 이제 판단하시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혹시라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제 처음 보시는 거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선 신자진 띠 즉 원숭이 쥐띠 용띠를 제가 펼쳐드렸는데 정말 잘 안 맞다 하시는 인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나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안 좋은 걸 먼저 듣고 나쁜 걸 들었을 때 좀 더 와닿거든요. 자, 그럼 보통 이 쥐띠나 뭐 용띠나 원숭이띠나 아무 분들 입장에서 정말 안 맞는 띠 예. 무조건 안 맞다고 하지 마시고 아 배우자인데 어떡해요 남자친구인데 어떡해요 여자친구인데 어떡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띠잖아요 띠. 자, 보시면 이 띠그룹 입장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안 맞을 수 있는 띠 딱 그 띠그룹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자진 띠는 가장 안 맞는 게 호랑이 그 다음에 말띠 그 다음에 개띠 이렇게 이게 같은 띠그룹이에요. 호랑이 말띠 개띠 서로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서로 충하는 관계고 또 맨 처음에는 그다지 잘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어떤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관계로 만나셨다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 만나셨다거나 아니면 건물주와 또 입주를 한 사람으로 관계를 만나셨을 때 합의가 잘 안 되는 거, 또 어떤 뭐 법적인 문제로도 갈 수 있거나 크게 싸울 수 있는데 인연이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가서 끊어질 수 있는 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띠 그룹이 바로 첫 번째로 이 원숭이 띠 신자진과 인호술 그룹. 그러니까 내가 용띠인데 호랑이 띠나 이 말띠 그룹인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띠 그룹도 보시게 되면 사, 유축, 뱀, 닭, 소띠. 이 그룹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부딪히는 글자가 해, 묘, 그리고 축과 부딪히는 게 바로 미예요.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 그룹들과도 상담가와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 입장으로 비유를 드리더라도 계속 그건 아닌데요. 안 맞았는데요. 혹은 이분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고 아래에 있는 띠가 제자예요. 계속 어떤 말에 말 꼬투리가 계속 잡히거나 아니면 어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띠그룹끼리 그래요. 이 띠그룹과 이 띠그룹. 그러니까 소띠 입장에서 토끼띠와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뱀띠 입장에서 양띠와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띠그룹입니다. 해묘미 띠그룹이에요. 돼지, 토끼, 양띠입니다. 돼지토끼 양띠 그룹에서도 이제 부딪히는 글자를 보시게 되면 해는 사의 중으로 사, 뱀띠와 부딪히고 묘는 유,
닭 띄워 부딪히고 미는 소 띄워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 띠그룹과 이 띠그룹 자체가 지금 부딪히는 그룹이 되거든요. 돼지띠인데 소띠하고 부딪힐 수 있고, 토끼띠인데 말 그대로 이게 뱀띠잖아요. 뱀띠하고 부딪힐 수 있고, 양띠인데 뱀띠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띠그룹이 서로 이렇게 극이라서 그래요. 띠그룹이.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신살로 보는 거를 지금 쉽게 풀어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각각도 부딪히지만 띠그룹끼리 부딪힌다는 거예요. 뭐 세입자, 집주인, 선생님, 어떤 뭐 갑을관계, 직장 상사. 마지막 그룹입니다. 인, 오, 술입니다. 자, 인과 부딪히는 관계가 바로 신. 이 말띠와 부딪히는 관계가 바로 자, 쥐띠. 그리고 술, 개띠와 부딪히는 관계가 바로 진, 용띠입니다. 그래서 말띠 집주인인데 원숭이띠 세입자랑 부딪혀서 내용 증명이 오고 갔다더라. 이렇게도 또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안 맞는 걸 먼저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안 맞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게 그게 뭐냐면 아까 이렇게 부딪히는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신자진 입장에서 봤을 때 부딪히는 관계가 바로 해, 묘, 미 이렇게 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가 이 신 앞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천살 그룹이라고 그래요. 해묘미 그룹하고 신자진 그룹하고 서로 또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어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이제 좀 의가 상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띠그룹들이 또 몇 개가 있는데, 신자진과 해묘미 말고도, 자, 아까 사유축 예를 들어서 보는데, 사유축도 이게 또 사이가 또 상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렇게 띠그룹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을 가진 그룹, 즉 신, 자, 진, 원숭이, 쥐띠, 그리고 용띠, 이렇게 서로 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판단한 것은 이 앞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앞에 숨은 글자.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띠 입장인데, 그쵸. 소띠 입장인데, 소띠 입장인데, 여기서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쥐띠. 아니면 소띠였는데,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원숭이띠하고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서로 결국은 안 맞을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그룹도 그렇거든요. 이게 해묘미예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 입장에서 봤을 때 맨 앞에 있는 게 지금 돼지띠잖아요. 돼지띠 같은 경우는 이 글자를 가진 그룹, 즉 인, 오, 술, 인오술이고, 요렇게 요렇게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다고 하는 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틀어지는 관계도 안 맞는 거거든요. 맨 앞에 설명드렸던 그 그룹들끼리는 정말 안 맞는 거고, 이 그룹은 처음에는 맞다가도 안 맞는 그런 관계예요. 아예 안 맞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도 이것도 지금 볼 수 있는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첫 번째보다는 그래도 좀 덜 싸우는 거긴 한데, 자, 인호술 그룹에서 보자면 호랑이 띠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게 바로 축, 즉 이걸 가진 것은 사, 유, 축이라고 하는 뱀띠, 닭띠, 소띠.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처음에는 잘 맞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서로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엔 그러면 어떤 게 잘 맞느냐. 같은 띠그룹끼리는 잘 맞아요. 우리가 이제 다 지우는 이유가 같은 띠그룹끼니까 뭐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패턴이라고 하죠. 우리 살아온 과정, 또 그런 밟아온 과정들이 비슷하게 흘러오다 보니까
크게 별 돌아가는 거는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80년생이에요. 그러면 같은 80년생끼리는 또 비슷한 과정을 겪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해도 대화 주제나 이런 것들 잘 통해요. 여러분들 겪어보시면 알 거예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동갑이면은 살아온 사건들 또 어떤 역사 문화적인 일들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잘 통하고 그게 바로 이 띠그룹끼리도 잘 통하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합의점을 어쨌든 취할 수가 있고 옆집 이웃끼리 다툼이 이제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띠그룹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사이가 좋아졌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친해질 수도 있는 거죠. 요 띠그룹에서 이제 또 잘 맞는 게 잘 맞다고 하는 게 같은 띠그룹끼리도 잘 맞는데 내가 어떤 일을 부탁을 하고 청탁을 했을 때 통할 수 있는 띠. 아까 극적인 첫 번째 설명드렸던 그 띠들은 안 맞죠. 이제 아예 안 맞는 게 아까 이거였잖아요. 인, 오, 술. 이 신자진 그룹에서 봤을 때 이 인오술과는 잘 안 맞는 부분이었고 잘 안 맞았잖아요. 서로 부딪혔고. 그런데 내가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룹은 좀 다르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글자 가운데 있는 글자를 봤을 때 뒤에 있는 글자가 바로 축이고 이 축을 가지고 있는 띠 사, 유, 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앞에서는 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제 일단 부탁을 들어주세요. 부탁을 들어주시고 또 나의 어떤 의견에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바로 이렇게 반대를 표하진 않고 좀 한 템포 늦춰서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을 했을 때 들어주는 그룹이에요.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상사 입장일 수도 있고 내가 그 밑에 부하 직원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띠에게는 통하지 않지만 이 띠에게는 부탁을 해서 통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 그룹에서도 봤을 때도 이 사유축 입장에서는 안 통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해, 묘, 미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부탁을 하거나 어떤 청탁을 하게 되면은 잘 맞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운데 글자가 이렇게 지금 닭띠잖아요. 그러면 닭띠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뒤에 있는 글자. 그쵸?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운데 있는 글자가 자잖아요. 쥐띠. 이 다음 글자가 바로 축. 이렇게 가운데 있는 글자 뒤에 숨어 있는 글자. 그게 바로 이제 내가 부탁을 해도 되는 띠거든요. 유 뒤니까 바로 술이죠. 그러면 인, 오, 술. 범띠, 또 말띠, 개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부탁을 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띠가 호랑이 띠한테 가거나 아니면 뱀띠가 말띠한테 가거나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해묘미 돼지 토끼 양띠 그룹일 때는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그룹 가운데 글자 뭐라 그랬어요. 이 뒤에 있는 글자가 바로 진이라고 하는 용띠가 돼요. 그럼 용띠를 가진 그룹이 바로 아까 있었잖아요. 신자진 돼지띠가 원숭이띠한테 가서 부탁을 하거나 돼지띠가 용띠한테 가서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양띠인데 이제 쥐띠한테 가서 부탁을 하거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나중에 입장은 다를 수가 있는데 부탁을 했을 때 결국 들어주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띠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인오술이죠. 예, 호랑이, 말띠, 개띠. 그럼 이분들이 부탁을 해서 들어줄 수 있는 띠그룹이 바로 가운데 글자를 봤을 때 오 다음에 오는 띠가 바로 미를 가진 그룹 미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바로 해, 묘, 미라고 하는 그룹이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되겠죠. 개띠 분이신데 돈을 빌릴 만한 곳이 필요해서 보증을 이제 부탁을 하러 가시는 상황이고 그게 바로 이 돼지띠가 될 수 있는 거죠. 돼지띠가 될 수 있어요.
호랑이띠도 마찬가지죠. 호랑이띠 입장에서도 이제 토끼띠한테 내가 부탁을 하러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띠 그룹끼리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 그룹 안에서는 당연히 친한 거고요. 예,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 그룹 안에서도 친한 거예요. 양띠가 돼지띠한테 싸울 일이 있었는데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 또 친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띠 그룹끼리는 부모 형제 관계 혹은 뭐 자식 관계 이런 관계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잘 지낼 수가 있어요. 부탁을 하는 관계 혹은 친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거 이제 띠 중심으로 보셔서 생활 속에서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